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한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울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성경 속의 인물 중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에게는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교훈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의 피해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던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나안 정탐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가나안 여정에서 10명의 정탐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가 10명의 정탐자들이 보고한 것을 보고 한 부정적인 소리에 온 회중이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원망하던 자들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제해버리셨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애굽을 떠났음에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지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출발했다 하여 모두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상급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본 손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죄는 자기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는 크나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을 거울삼아 믿음을 가진 자로 굳건히 서야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지나치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의 말씀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며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는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불러 모아 자신의 군사로 삼았습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불신하는 태도였습니다. 그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왕권이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께로 왔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3절에서 요한은 두 가지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두 계명 23절의 말씀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잘 지킨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6장 18절과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도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주님의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하는 관계가 될 때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와 하나됨을 힘써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공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준 사울은 점점 더 죄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버려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죄를 지은 사울이 편안히 침상에 누워 잠잘 때 그의 종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무엘은 깊은 근심 가운데서 온 밤을 새워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치 겟세마네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땀이 피로 변하듯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빛비추임을 받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시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한번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시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하여 교훈해 주는 것은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아멘.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고의적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를 찾아가 만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파수꾼이 잠잠치 말아야 성읍이 안전을 도모하듯이 주의 종이 주의 법을 일깨워줘야 하나님 앞에서 왕도가 바로서게 되는 법인데 사울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무엘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 자신을 위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슬픔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의 집에 임한 재앙을 목도했으므로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사울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배반하고 패역한 길로 다름질하면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한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합당한 생활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뜻을 따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듯한 처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미래를 만들어감이 마땅합니다. 도덕과 양심수, 종교가로 시작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인이 되면 패망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사 자기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말씀을 사울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였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사울의 왕권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권을 가졌을 때 사울이 사용하는 왕권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큰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지금은 사람의 눈으로는 작게 보일 수 있으나 후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온 밤을 지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는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나오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래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한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음과 상관없는 것 같죠? 아주 먼 나라 얘기 같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 같죠? 죽음은 마치 나이 먹은 김 목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젊은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것 같죠? 죽음은 당뇨병에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골골하면서도 정말 운동은 지독히도 하지 않아서 아들에게 핀잔 듣는 이 김 목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젊고 건강한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요, 인생이라는 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 가운데 아버지 같은 나보다 먼저 갈 청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젊어도 가야 하고 건강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늙었다고 먼저 가는 것입니까? 젊었다고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과부의 독자의 시체를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이라는 말은요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그러면은 행복한 동네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즐겁고 행복한 동네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 커서 청년이 된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어미는 과부였고 죽은 그 아들은 독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분위기는 얼마나 암울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참으로 그 일생이 기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어버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집을 갔겠죠. 소목소목한 남편과 살면서 첫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과 사랑도 가까워지고 커가는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두 내외가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기둥인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요 남편이 죽던 날 아마 남편 따라 죽으려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장례가 나가던 날 이 여인은 남편의 관을 붙잡고서 이렇게 통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여보 못 가.
당신 혼자 못 가. 나도 데려가. 나도 당신 따라 죽을래 하며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절대로 죽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까지나 울고 있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배고프다고 젖을 달라고 칭얼대는 아들의 울음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때 여인이 정신을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겠죠. 남편을 땅에 묻으면서도 아들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만 울자.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야지. 그 후로 이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었어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어요. 이 아들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여자 혼자 그 힘든 세파를 헤쳐나올 수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있었기에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도 이겨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크면 자기 가정을 꾸미고 어머니를 모신 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위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들의 시체를 꽁꽁 묶어서 메고 나가지만 실상은 그것은 아들의 시체가 아니라 이 여자의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과부가 살아있다고 하나 이미 죽은 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었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도 아들 따라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부가 자기 생명을 아들의 시체와 함께 그간에 누이고 즐거움의 성, 행복의 성, 나인성을 빠져나와 지금 북망산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일생일대의 놀라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그 어느 구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망극한 슬픔이 변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대 절망의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버려도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은 그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왜 우리 주님이 정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나인성을 찾아오셨을까?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말씀은 그 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려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한 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펴놓고서 보면은요, 1절부터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인 10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들려서 백부장의 그 종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가버나움에 들리셨던 예수님이 왜 나사렛으로 가다가 이 나인이란 성에 들렸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펴놔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바다의 제일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을 밑으로 내려다 오면은 갈릴리가 있었고요. 갈릴리에서 또 한참을 내려다 오면은 나인성이라는 그런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나인성까지 내려가셨다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일에는 절대 우연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필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통행을 꺼리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나인성으로 오신 것은 절대 절망 속에 빠져 죽어가던 아니 이미 죽어버린 이 가련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초기의 활동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막 선택하시고 하실 때 그때 일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로 인해서 유대와 그리고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야말로 센세이션하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려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소문을 듣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아마 감옥에 갇혀있었던 세례 요한이 육신이 힘든 만큼 영혼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뵐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는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됐다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찌 주님께 세례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이분이야말로 흥해야 될 뿐이고 나야말로 세야 될 뿐이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사야서 29장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오신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정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 때문에 주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퍼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600년 후에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면요 무슨 엄청난 일, 세상이 멸망하고 한 국가가 새롭게 일어나고 멸망하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런 일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작은 일,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일, 그리고 잊혀지는 일, 저 나인이라는 아주 작은 성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작은 사람, 한 과부에게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간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이던 그 여인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중권 목사님 그러면요 CCC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순영이도 사실은 KCM이라고 코리안 여기 있죠? 그 저기 뭐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 소속인데 거의 같은 그룹인데 CCC를 생각해요. 60년대 70년대 우리 김중권 목사님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동안 조국 복음화를 위해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에게도 가정에서 딸에게는 따뜻한 아버지셨습니다. 목사님에게 29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위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167일을 지켜보는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 가슴 저미는 이야기를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제목으로 책과 CD를 만들어서 전도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딸 신이가 위암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었을 때 나는 존재의 제로점에 서 있었습니다.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참히 거절당한 직후였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간 신이는 온몸에 바늘을 꽂은 채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난 그 순간 딸의 죽음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 개나리꽃이 만발한 어느 날 신이는 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요. 살 길이 없을까요? 이런 신이의 애원에 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신이는 역시 믿음의 딸답게 오히려 나를 위로하면서 영감에 찬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만약에 다시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잔을 주시더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평화로운 눈동자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하며 고개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신이가 하나님 품에 안긴 후 나는 신이를 꿈속에서 자주 봅니다. 꿈속에 나타난 신이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아빠, 이젠 걱정 마. 이제 저 다 나았어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꿈이 깨어 현실로 돌아오면 어찌나 허진하고 슬픈지 날이 밝을 때까지 잠 못 들고 베개닛을 적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절망에
밑바닥에서 헤매이던 내 입술에서 가늘고 작은 그러나 심찬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찬송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기나긴 슬픔에 잠겨있던 나를 대신해서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자유로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나약한 아버지인 나 자신조차 내 아들을 더 사랑하셔서 나보다 내 딸을 더 사랑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데려가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 입술에서는 찬송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망극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절망 속에 허덕이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그 절망을 뛰어넘고도 남는 더 큰 산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우는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의 이 울지 말라는 이 위로는 우리의 위로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할 때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생명과 같은 아들이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며 삶 그 자체인 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넣어서 지금 북망산천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울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가갈 수가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나는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한스러운데 어떻게 울지 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위로는요, 무책임하고 허무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슬픔을 당한 사람은 그냥 놔둬야 해요. 왜냐하면 그 슬픔은 이 가슴에 담고 있었으면 안 돼요. 내어놔야 돼요. 내어놓지 못하면 가슴이 썩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마음껏 통곡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울어주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내가 네 눈물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김윤구 목사님은 딸 신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힘없이 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인류 구원 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인간에겐 태산 같은 것, 정말 막힌 단단한 벽 같은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합니다. 살아난 그를 어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어미아비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과부의 기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떤 아픈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울지 말라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기쁨의 띠를 둘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러시아의 문학을 이끌어왔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도스토옙스키와 그리고 톨스토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만큼 우울하고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 없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되어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청년기에는 그가 혁명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사형 직전에 그의 천재적인 문학성을 인정한 러시아 황제의 특사로 사면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하나 두었지만 그 아들은 다 크지 못하고 혹심한 그 유배지인 시베리아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결국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는 지병인 간질병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쓴 작품이기에 그의 작품에는 인생의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읽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당한 인생의 고통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의 삶을 소망으로 바꾸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 주님은 좌초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영혼의 닻을 달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길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 지지리도 너무너무 힘든 그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오히려 소망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 어느 누구라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래 행렬은 분명히 절망의 행렬이었고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장래 행렬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미국에서요. 그런 주님이 그 장래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말도 합니다. 그 순간 절망의 행렬은 기쁨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즐거움과 기쁨의 문이어야 했을 나인성 문은 죽은 사람을 메고 나는 슬픈 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절망의 문이었습니다. 그런 문이 바꿔진 겁니다.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빛 청년들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우리 암담한 현실을 털고 일어나십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치 끝이라고 여겨지는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I say to you, get up.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 주님이 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럴 때 피곤한 여러분의 삶이 나인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블루버드 엘몬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16지역 444-0521 61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브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하시면서 잠시 15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